자, 이어서 종목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짱 루키를 잡아라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은 어제 관련해서 바이오 플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약간의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건지 좀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 대략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가 대비 한 3% 정도 수익권 갔다가 지금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 매집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힘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힘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와줘야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권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목표가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이제 긍정적인 전망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 플러스와 관련된 부분, 특별히 가격적인 전략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루키가 됩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줬죠. 지금 프론티어라는 종목을 새롭게 가져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카메라 관련된 모멘텀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조립, 그 다음에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실증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임시 운행을 계속해서 이제 실시를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삼성전기에서 테슬라향 대규모 수주를 성공을 했죠. 이제 조 단위의 수주를 성공을 하면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자율주행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가 급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계속해서 수급이 꾸준하게 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잘 여유롭게 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구간 계속해서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3만 100원 수준에서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3천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만 100원 구간까지 짧게 목표가 좀 짧게 잡고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대응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퓨런티어는 3.3% 오르고 있습니다. 28,000원에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수가,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3만 100원.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가봅니다. 그리고 손절가 2만 3천원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